오, 잘하는데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이완이 돼요. 근데 여기가 말리는 순간 엉덩이가 하나도 안 늘어납니다. 쭉 안고 하나 언제까지 해요? 자, 하나만 더. 자세가 안 나오는 헬린이 분들은 이 동작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핏불의 문석희입니다. 오늘 하체 루틴을 할 건데 좀 엉덩이에 포커싱을 맞춘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헬린이 분들이 하체 운동을 너무 좀 똑같은 방식으로 하길래 제가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외국 언니들이 많이 하는 엉덩이 루틴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엉덩이를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자 여기서 혹시 두 분 영상 보셨나요? 무릎 꿇고 엉덩이 하는 거? 네. 해보신 분? 저요. 해봤어요? 오케이, 보여주세요. 진짜 엉덩이에 집중적으로 펌핑감을 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제일 먼저 할 건데 우리 모델님이 해봤다고 하니까 한번 자세를 볼게요. 자, 하나, 그렇지. 자, 둘. 자, 해보긴 했어요. 자, 일단 할 때 발끝을 좀 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미 햄스트링에 텐션이 잡혀가지고 여기 햄스트링이 조금 아플 수 있고 발끝이 약간 삼각형으로 모여있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하게 되면 엉덩이 느낌이 아니라 약간 허리가 아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릎은 조금 더 넓게 벌리고 이 고관절 부위를 쭉 당기면서 허리 세우고 복압 주고 쭉 늘려. 그렇지. 여기서 업, 넷. 그렇지. 쭉 속도는 조금 더 빠르게. 왔어. 그렇지. 여덟. 그렇지. 이거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돼요. 아홉. 오케이. 안 해보셨죠?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오케이. 자, 이 자세를 기억하고 자 다음 모델분 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업. 하나. 둘. 그렇지. 열. 지금 워밍업. 열다섯 개. 하나. 그렇지. 셋. 넷. 하나 더. 오케이. 완전히 쭉. 그렇지. 하나. 그렇지. 배에만 잘 주고. 둘, 그렇지. 열, 자, 다섯 개. 이렇게 허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오케이. 두 분의 동작을 보면 모델님이 훨씬 더 많이 엉덩이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대퇴골 길이 차이예요. 대퇴골이 길면은 이렇게 엉덩이를 더 많이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엉덩이가 더 많이 이완이 돼서 모델님은 그대로 할 거고 모델님은 무릎에 조금 더 뭔가를 대고 더 늘려볼게요. 자, 무게를 올려서 시작. 하나, 그렇지. 둘, 오, 잘한다. 세, 복압만 잘 주면 됩니다. 네, 그렇지. 배 힘 주고. 하나, 그렇지. 허리 힘. 그렇지. 둘, 배 힘. 셋, 넷. 자, 마지막. 오케이. 오, 잘하는데. 오케이. 자, 그렇지. 네, 허리가 말리면 안 돼. 그렇지. 갔어. 그렇지. 배 힘 주고. 여섯, 일곱. 오케이. 자, 이렇게 15번씩 4에서 5세트를 하시면 되고 이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런지를 들어갈 건데 이걸 하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엉덩이에 힘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거 어땠어요? 약간 좀 어색했죠? 네. 뭔가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 잘 모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세트는 런지 전에 하나를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밴드를 다리에 껴주시고 그 아까 동작을 할 때 자세가 안 나오는 헬린이 분들은 이 동작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면 이미 이 밴드의 저항에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중둔근을 개입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밴드를 끼고 안 끼고 차이가 큰데 이 동작은 무조건 밴드를 끼고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무릎을 먼저 살짝 1번 그리고 고관절 2번 빼면서 쭉 그렇지 업! 그렇죠. 하나. 이거를 보면 아까 무릎을 대고 했던 동작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을 대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허리 부담 없이 중량을 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조금 더 가동 범위를 길게 중둔근까지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밴드를 끼고 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에 했던 동작이 좀 자세가 너무 안 나온다 하시면 이런 동작으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아홉. 그렇지. 무릎 벌리면서 그렇지. 넷. 자, 마지막 배 힘 주고 오케이, 좋아요. 걸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들고 먼저 그렇지. 다리를 조금만 모으고 그리고 이 밴드의 위치도 중요한 게 무릎에 있어야 됩니다. 무릎에 있어야 최대한 중둔근에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엉덩이 뒤로 더 빼요. 네, 자, 하나 더. 오케이. 지금 모델님처럼 여기 기립근이 펴져 있어야 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이완이 돼요. 근데 여기가 말리는 순간 엉덩이가 하나도 안 늘어납니다. 쭉 여기까지 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오히려 힘이, 무게가 순간적으로 허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렸으면 그렇지, 여기까지만. 그렇지, 그렇지. 여덟. 좀만 더 앞으로 올게요. 아홉. 그렇지. 그대로 뒤로 와볼게요.
그래서 맨몸으로 한번 해볼게요. 쭉 그렇지. 하나 보면은 딱 데드리프트예요. 네, 데드리프트는 무게가 밑에 있는 반면에 지금 하는 건 무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으로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엉덩이랑 중둔근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둘, 그렇지. 더 빼야 돼. 그렇지. 셋, 말리지 않게. 네, 그렇지. 오케이, 두 구. 자, 돌아서. 자, 보충 수업을 할 건데 여기를 잡아봐요.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뒤로 빼봐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셋. 네, 여기 충분히 느낌이 안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세가 진짜 너무 안 나오고 중둔근 느낌이 모르겠다 하면은 이거 연습하고 맨몸으로 이거 다리를 벌리는 거를 20번씩 반복을 해주시면 중둔근 느낌 찾을 수 있어요. 아홉, 오케이. 이렇게 엉덩이를 펌핑한 상태에서 관절을 정확하게 쓰는 런지를 하게 되면 엉덩이에 조금 더 자극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지 지금 하면 느낌이 되게 이상할 거예요. 뒤로 쭉 빼고 다리 복부 조금 더 넓게 두고 자, 무릎 구부리면서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일곱, 그렇지. 많이 일어나지 말고 여덟, 그렇지. 아홉, 오케이. 발 바꿔서. 너무 잘하는데?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나이스. 런지의 장점은 관절을 써서 위로 들면서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빼지 마시고 런지를 할 때는 위로 든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엉덩이를 수직성으로 수축을 할게요. 넷, 그렇지. 여기 왼쪽 다리에 힘을 다 빼고 다섯, 일곱, 그렇지. 많이 일어나지 말고 여덟, 아홉,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섯, 좀만 더 늘자. 일곱, 그렇지. 거기까지 늘어야 돼. 여덟, 아홉, 오케이. 잘했어요. 다섯, 여섯, 오케이. 발 바꿔서. 여기가 시뻘개졌어요. 왜 상체가 펌핑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마지막.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세트로 덤벨로 와이드 스쿼트랑 스티프를 섞어서 할 거예요. 이번에 밴드를 발목에다가 둔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한번 덤벨을 잡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섞을 건데 데드리프트 자세하고 와이드 스쿼트로 앉고. 그렇죠. 이완. 쭉, 그렇죠. 수축. 자, 이완하고 햄스트링 늘리고 자, 스쿼트 앉고. 하나, 그렇지. 늘리고, 그렇지. 앉고. 둘, 그렇지. 쭉 늘리고, 앉고. 세, 그렇죠. 계속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미 밴드 저항 때문에 중둔근에 펌핑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다섯, 그렇지. 숙이고, 쭉 앉고. 하나. 언제까지예요? 하나만 더. 네, 바닥에 두고 복부는 조금 더 넓게. 쭉 데드리프트, 그렇지. 쭉 스쿼트 앉고, 그렇지. 둘, 그렇지. 완전히 앉고, 그렇지. 늘리고 몸 세우면서 앉아, 그렇지. 더 세워야 돼, 그렇지. 자, 만약에 자세가 잘 안 나오면 두 개를 나눠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스티프 먼저 할게요.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다섯, 무릎 벌리고. 여섯,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이제 스쿼트 다섯. 지금 나 팔에 펌핑 되고 있어요. 여섯, 그렇지. 일곱, 몸도 세우고. 오케이. 자, 바닥에 두고. 자세가 잘 안 나오면 두 개를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무릎 벌려주고 벌리면서 중둔근 텐션 잡고 앉을 때 의식적으로 벌려주고. 그렇지. 둘, 그렇지. 앉고. 셋, 일곱, 그렇지. 숙이고. 오케이. 좋아요. 바닥에 두고. 자, 이렇게 가로로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넷, 그렇지. 숙이고. 다섯. 자, 따로 하자. 스티프만 하자. 셋, 넷, 다섯, 아홉, 오케이. 바닥에 두고. 힘 빠졌어. 오케이. 보충 수업. 자, 깍지 끼고 고관절 빼고.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그대로 이동. 그렇지. 쭉, 그렇지. 복부 길게. 그렇죠. 반대로. 그렇지. 자, 자극 잘 못 잡으면 보충 수업 하셔야 돼요. 그렇죠. 더 넓게.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 세트를 할 건데 마지막은 덤벨이 커질수록 세로로 잡는 것보다 가로로 잡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스티프 먼저. 그렇지. 앉고.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주의해야 할 거는 딱 이 고관절만 이렇게 뒤로 잘 빠졌으면 돼요. 쭉 앉고. 하나, 마지막. 늘리고. 할 수 있어? 앉자. 오케이. 바닥에 두고. 잘했어요. 자, 와이드 스쿼트만 이번에는 할 거예요. 와이드 몸 세우고 쭉 그대로 앉고. 그렇지. 하나. 허리만 잘 세우면 돼. 둘, 그렇지. 몸 세우고. 일곱, 고관절 더 빼고. 여덟, 그렇지. 몸이 숙여지면 안 돼. 아홉, 이제 하나 더. 오케이, 좋아. 잘했어요. 지금
몸이 후끈후끈해요 지금. 엄청 잘하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엉덩이 운동 루틴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하체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느꼈습니다. 네. 너무 상체만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알려주는 동작은 조금 그래도 숙련자들이 해야 좀 자극을 잘 올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 됐을 때 엉덩이 알배기면 그거 기억해 놓으면 돼요.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후끈후끈. 오늘 잘 하시던데요? 보면은 지금 이미 펌핑도 잘 돼 있고 모델님이 중둔근도 소홀히 안 해가지고 중둔근 느낌도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잘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 운동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